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 소개 영상을 오랜만에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들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중에서도 가장 문의를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받게 된 학과인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도 가성비를 찾는 분,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학교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 학교를 꼭 한 번은 알아봐라 라고 하고 싶은 학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에서는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패션 디자인 이 세 가지 학과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요. 디자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 소개에 앞서서 APC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야겠죠? APC는 1993년 설립된 호주 사설 컬리지로 현재까지 약 29년 동안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지역에 11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사립 컬리지입니다. 컬리지이지만 호주 대학교 못지않은 수업 구성과 커리큘럼을 통해 호주 유학생분들에게 저렴하면서 퀄리티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C는 타 사립 컬리지보다 더 높은 퀄리티나 커리큘럼을 유지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정받아 APC에서 졸업 후 학점 인정을 통해 다양한 호주 대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 패스웨이가 가능합니다. 대학에 비해서는 학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호주 대학교 진학이 부담스럽거나 아직 내 적성,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부담 없이 학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APC 컬리지의 디자인 코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 로컬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했던 디자인 스쿨이었는데 APC에서 유학생도 학업이 가능하게 운영하게 된 디자인 코스예요. 현재는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학교의 디자인 스쿨의 경우 포트폴리오가 기본 입학 서류 중 하나인데요. 꼭 미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도전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많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에요. 또 디자인의 D자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Certificate 3 in Design Fundamental 코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디자인 3개 코스 모두 각각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경우 다들 잘 아시는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이미지 컨텐츠, 광고 같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타이포그래피나 비즈니스 브랜딩과 같은 디자인 과목들도 배울 수 있고 아무래도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이용하게 되니까 개인 랩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레지덴셜과 커머셜 인테리어의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일단 APC의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의 경우 디플로마에서 어드밴스 디플로마까지 2년의 과정 동안 이 두 개 파트를 믹스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자인 드로잉뿐만 아니라 모델링, 복구 인테리어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 과목들을 배우면서 처음에 디자인 설계, 전체 프로젝트 진행까지 모든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디자인인데요. 풀네임은 패션 디자인 앤 멀첸다이징이에요. 패션 디자인을 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서 의상 및 액세서리 디자인 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패션 디자인 학과의 공부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패션 산업의 생산, 홍보, 디자인 프로젝트, 마케팅과 같은 판매, 즉 멀첸다이징과 관련된 분야도 배우게 됩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하자면 정말 장황하게 더 해드릴 자신이 있지만 일단은 각 분야별 설명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고 APC의 디자인 학과의 장점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캠퍼스 옵션이 다양하다. 학교 캠퍼스는 호주의 주요 대도시인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캠퍼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 2회 출석. 주 2회 출석으로 학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턴십 프로그램.
각 디자인 학과의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과정에는 실습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턴십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학벌보다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취업에 직결되기 때문에 인턴십이 있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네 번째, 산학 연계 프로그램. APC는 다양한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실무에 들어갔을 때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호주 디자인 유학을 준비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 학교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 수업을 제공을 하는지,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양한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APC 디자인 학교는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도 조금은 높은 편이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무 경험,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할수 있게 되는 인턴십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주 디자인 유학을 찾고 계신다면 가성비 있는 APC 디자인 학교는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APC 디자인 학교의 학회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